우리가 또 밥에 진심이지 않습니까? 밥만 맛있게 지으면 김 하나만 놓고 먹어도 너무 맛있죠. 우리만큼이나 밥에 진심인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버미큘라라는 브랜드인데요. 제가 주부로 10년 넘게 살아오면서 수많은 무쇠를 사용했는데 버미큘라를 만난 순간 다른 브랜드는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만큼 저에겐 이게 무쇠냄비 끝판왕이었어요. 솔직히 우리 무쇠냄비 살 때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게 솥밥 아니겠어요? 다른 유럽 브랜드들과 달리 버미큘라는 일본 브랜드로 우리만큼이나 밥을 많이 먹는 동양권 문화를 같이 가지고 있어서 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브랜드예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버뮤큘라의 밥을 지으면 밥이 유난히 맛있습니다. 이천 쌀밥집 가면 먹는 그 돌솥밥 있죠? 딱 그 맛입니다. 조금 특별한 솥밥을 먹고 싶은 날엔 다양한 토핑을 추가해보세요. 저는 그날그날 냉장고 사정에 따라 토마토를 넣기도 하고 또 먹고 남은 고기를 구워서 만들기도 하고 오므라이스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소시지와 채소를 다져 넣기도 해요. 또 다양한 버섯 이것저것 올려서 솥밥을 지어도 꽤나 특별한 요리처럼 만들어지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것도 자주 해먹어요. 채소찜. 우리는 보통 채소를 굽거나 물에 퐁당 빠뜨려서 조리를 하지만 이렇게 아주 최소한의 수분으로만 조리를 하면 채소 자체가 가진 맛을 그대로 맛볼 수 있어서 그 맛이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져요. 실제로 저희 집 아이들이 채소를 잘 안 먹으려 하는데 이렇게 쪄서 주니까 맛있다고 잘 먹더라고요. 카레 하나를 해도 완전히 다른 느낌. 이렇게 채소를 손질에 넣고 물을 아주 조금만 넣어서 이 자체 수분으로 찌듯이 익혀보세요. 카레가 이렇게 맛있었나? 하고 놀라게 되실걸요? 요리가 정말 과학적인 게 이 온도에 따라서 맛이 정말 달라지는데요. 예열을 아무리 잘해도 식재료를 올리는 순간 온도가 확 떨어지는 일반 팬과는 달리 무쇠냄비는 열보존력이 좋아서 온도가 한번 올라가면 식재료가 닿아도 온도가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맛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문근이 오래 끓여내는 요리도 당연히 잘하고요. 특히 고기 요리를 정말 잘해요. 사실 이건 무쇠냄비 기본값이라 말해 뭐해 입 아프지만 이렇게 두꺼운 고기를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서 낮은 온도로 살짝만 더 쪄주면 세상 특별한 스테이크 완성! 지글지글 구이와 수육의 장점을 합친 맛이랄까요? 라이스팟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저 처음에 이걸 왜 사나 했거든요. 가격대가 꽤 높기도 하고 일반 솥밥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네, 다르더라고요. 라이스팟 처음에 구입해서 밥 지어서 한 입 딱 먹어보는 순간 아, 괜히 전문가가 아니구나. 이 밥이란 게 정말 미세한 차이로 맛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구나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밥솥이었어요.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그날 조금씩 불조절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쌀을 불리는 시간도 온도도 조금씩 달라지고요. 무쇠솥밥이 좀 어려우시거나 번거롭다 느껴지시는 분들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라이스팟 써보시라고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솥밥 좀 하거든요. 근데 라이스팟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사실 라이스팟은 이 밥맛이 너무 좋아서 이거 하나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지만 밥만 하면 또 아쉽죠. 다양한 요리가 가능해요. 무쇠냄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요리 다 할 수 있고요. 온도 설정, 시간 설정도 가능해서 좀 더 편하게 여유 부리면서 요리하실 수 있어요. 버미큘라 프라이팬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버미큘라가 또 프라이팬 맛집입니다. 무게가 굉장히 가벼운 무쇠팬이라 다른 무쇠 프라이팬보다 부담없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일반 볶음 요리나 굽는 거 하실 땐 중불로 예열해서 편하게 쓰셔도 돼요. 이 무쇠팬의 진가는 구웠을 때 확실히 느끼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구워서 그냥 드셔보세요. 불맛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거 쓰다가 일반 코팅팬 못 쓰실걸요? 맛의 차원이 다르거든요. 계란프라이 하나를 해도 그 민감하신 분들은 계란 비린내 같은 걸 아주 미세하게 느끼실 텐데 버미큘라 프라이팬에서는 정말 감동적인 계란후라이 맛이 납니다. 구성 설명도 간단히 해드릴게요. 프라이팬에 20cm부터 28cm까지 다양한 사이즈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얕은 디자인과 깊은 타입의 딥팬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손잡이도 월넛과 오크, 오븐세이프 메탈핸들로 나누어져 있고요. 뚜껑은 유리뚜껑과 스텐뚜껑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븐팟2는 사이즈와 색상이 참 다양해서 고르는 재미가 있으실 텐데요. 사이즈는 18cm, 22cm, 26cm 이렇게 세 가지이고요. 화이트, 그레이, 베이지, 핑크, 옐로우, 브라운, 블랙, 네이비 총 8가지 컬러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함께 사용하시면 더 좋은 자석 냄비 받침과 실리콘 팟 홀더 세트도 따로 구매하실 수 있게 준비했어요. 특히 오븐팟 2의 경우 단종된 오븐팟 1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일단 무게감이 상당히 가벼워졌어요. 시즌 1의 제품의 무게가 4kg 정도, 시즌 2 제품의 무게가 2.9kg 정도로 무게가 상당히 가벼워졌는데요. 가벼워졌지만 오히려 음식은 더 빠르고 맛있게 완성해주니까 이게 참 특별한 기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줄더라고요. 그리고 뚜껑 자체를 단독으로 세울 수 있는 프리스탠딩 기능이 추가되어서 사용감이 월등히 더 좋아졌어요. 디자인도 더 예뻐진 것 같죠? 라이스팟의 경우 화이트, 실버, 그레이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고요. 화이트는 내부가 베이지 컬러, 실버와 그레이는 내솥 안쪽이 블랙 컬러로 되어 있어요. 구성은 라이스팟 본체와 전용 냄비, 주물 범낭으로 만들어진 뚜껑 받침, 트라이탄 소재의 쌀 계량컵과 물 계량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추가 구성으로 패브릭 소재의 팟홀더도 따로 구매하실 수 있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버뮤큘라가 얼마나 요리에 진심이냐면 어떤 걸 구입을 해도 이렇게 다 책자가 함께 상자에 담겨서 배송이 와요. 여기엔 어떤 과정으로 버뮤큘라가 만들어졌고 또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요리를 해먹었을 때 더 맛있는지에 대한 레시피도 가득 담겨 있는데요. 꽤 근사한 요리책을 보는 느낌이랄까요? 버뮤큘라는 세일을 잘 안 하는 브랜드인데요. ssg.com과 함께 정말 좋은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어요. ssg.com에서 주는 특별한 할인 혜택과 선착순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고 댓글에 알림 신청 남겨주시면 댓글 이벤트에도 자동 참여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